그다음에 이제 이 조현병 같은 경우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그러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뭐가 스트레스냐라고 할 때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듯이 그냥 은근하게 안 좋은 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최소한 3, 4년 이상 내지는 제가 볼 때는 3, 4년도 없어요. 보통은 다 10년 이상 됐다. 벌써 애 발병하면 벌써 10년 이상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강의를 하다 말고 여기 갑자기 쓰러졌다. 쓰러졌는데 응급실에 가서 제가 응급처치 받고 막 해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걸어봤더니 아무 이상 없고 그래서 응급실에 걸어 나왔다. 그럼 문제 다 해결된 거냐? 아니잖아요. 갑자기 쓰러질 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니까 원인 조사를 하고 그래서 뭐 혈압이 지나치게 높다든지 아니면 어디 몸에 뭐가 안 좋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뭐가 안 좋다든지 하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이후에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조현병 증상이 발병했다 또는 조울증 증상, 조증 증상이나 심한 우울 증상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일시적으로 사람이 쓰러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망상이 뭘 망상적인 이야기를 막 한다, 환청이 들린다고 한다 하면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쓰러지면 응급실에 물론 데려가서 응급처치를 해서 제정신이 돌아오게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망상과 환청을 없애려는 노력이 중요하죠. 또 조증 증상을 가라앉힌다든지 우울증 증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된 거냐? 아니죠. 그랬을 때는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전구기 증상이라 하고 그것이 나중에 회복된 후에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 전구기 증상 내지는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은근한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스트레스가 발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면 상당수의 가족분들이 얘한테 뭐가 스트레스가 있었지? 별다른 뭐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은근한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하는 게 뭐냐면 조현병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이미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니면 중학교 시절부터 애들하고의 관계가 원만치 않았어요. 애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친구가 많이 없고 친구가 뭐 기껏 있어야 한두 명 있고 한 정도고 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니까 학교에 가서 늘 좀 약간 외톨이처럼 지내고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 당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본격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왕따 피해자들이 많고 아니면 흔히 자발적 왕따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남들하고 안 어울리고 혼자 그냥 고립되어 있는 거죠.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하고 어울릴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우두커니 있고 이런 자발적 왕따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대처 전략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모르니까 한데 공부 잘하니까 선생님도 칭찬해주고 주변의 친구들도 와 해주고 하니까 아 이거 공부 잘하는 게 이게 길인가 보다 해서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이제 공부에 올인하는 거죠. 그럼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부터 벌써 쉬는 시간마다 공부를 해대면 그래서 전교 1등 하던 애들이 조현병 발병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이치를 모르면 부모님은 애가 전교 1등하고 하니까 우리에 아무 문제 없었다. 우리는 공부 잘하고 집에서 부모님 이야기 말 잘 듣고 말썽 하나 안 피웠다. 너무 착했다. 당연하죠. 이 애들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비주장성이거든요. 자기 주장을 못한다 하니까 불만이 있어도 누구한테도 표현을 안 하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애들한테도 불만을 표현 안 하고 부모한테도 불만을 표현 안 하고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부모가 이거 해 하면 얘 하고 이거 하고 아무튼 매우 순종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 부모라든지 주변 사람들은 다 편하고 좋아요. 지만 힘든 거예요. 지만 늘 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부모가 하라는 거 해야 되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지가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늘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런 위치에서 이제 지내는 것이죠. 조현병 같은 경우에 그렇고 조울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게 충족되지 않는 조울증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겁을 내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하잖아요. 의심을 하고 고립이 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조울증은 인간관계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엄청 강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친구를 사귀면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둘도 없는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애인을 하나 사귀면 둘도 없는 정말 우리 동화에서 나올 법한 완벽한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가정생활 결혼을 했다. 부부간에 완벽한 부부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대방이 자기한테 올인해주기를 원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인간관계에서 매우 힘들잖아요. 힘들다가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생각을 하는 거죠. 조울증 당사자들은. 아,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안 좋아해 주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벌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내가 지위가 더 많이 높아지면 사회적으로 명성이 더 많이 높아지면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감복하고 감탄하고 정말 내 팬이 될 거야. 나한테 진정으로 잘해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사실은 돈도 아니고 이런 지위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명예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시간을 더 많이 내주고 예를 들어 아내하고 정말로 아내든 애인이든 정말로 좋은 부부관계가 되고 싶고 정말로 좋은 연인관계가 되고 싶으면 오히려 바깥 일을 줄이고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등등 이래야 될 텐데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등등 했더니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아내가 나한테 틱틱거린다. 등등 이렇게 되면 아 이게 내가 저 사람이 불만이 뭔지를 알아서 내가 좀 더 저 사람의 불만을 풀어주고 우리가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시간을 더 내고 그래서 산책을 같이 다니든 영화관을 가든 시간을 더 내고 뭐하고 해서 여기에 집중을 하면 이 관계가 사실은 더 가까워질 거잖아요. 근데 조울증 환자들이 택하는 전략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아내가 자기한테 틱틱거린다. 뭐라고 불만을 말한다 하면 아 내가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다. 내가 왜 우습게 보일까? 아 돈을 내가 남만큼 못 벌어 그렇구나. 내가 돈을 왕창 벌어주면은 내한테 완전히 껍벅 죽을 거다. 내가 승진을 하면 껍벅 죽을 거다. 내가 사회적으로 유명해지면 껍벅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쪽으로 막 길을 쓰면 사실은 이 욕구인데 사실은 아내가 나한테 살갑게 내가 집에 들어가면 오셨어요 하고 웃어주고 애교 부리고 뭐하고 요거를 원하는 건데 이거를 받기 위해서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한밤중에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면 아내는 더더욱 골이 나서 대하죠. 그럼 또 더더욱 자기는 이걸 또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처 전략을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다들 취약성이라는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아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거 전부 다 결국은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적어도 10년 이상 됐습니다. 이미 이 애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티가 나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할 때부터 이미 상당수 애들이 특히 조울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수 애들이 이미 한 중학교 시절부터 내가 남들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요. 이미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조현병 애들도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무렵 되면은 대인관계가 친구관계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지?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다.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소리가 벌써 본인 입에서 나와요. 조울증 애들은 내가 특이하다. 이런 내가 좀 딴 애들하고 다르다. 난 특이한 취향을 가졌다. 특이하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중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다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의 대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드디어 한계에 다다르면 그러면 내 방식으로 내가 이때까지 해오던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럴 때 뻥 하고 이제 터지는 게 망상이나 환청이나 조증 증상이나 우울증 증상이나 와해된 행동이나 이런 걸 뻥 하고 터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취약성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비효율적인, 비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고수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조현병 당사자들이 취하는 대표적인 대처 전략은 고립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자기 방에 틀어박히고 회피하고 고립되는 이 전략을 택해서 결국 방 안에 갇혀서 사회생활이 다 끊어지는데 겁이 나서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조현병의 부모들은 뭐에 신경을 쓰냐? 저렇게 겁을 내는 애를 어떻게 하면 밖으로 데려 나갈 수 있을까?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겁나는 애가 밖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게 되면 부모한테 일단 딱 붙어야 되죠. 엄마가 옆에 있으면 살았다 싶어야지 돼요. 내 혼자는 밖에 못 다니지만 엄마하고 같이 다니면 밖에 어디든지 이제 다닐 수 있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하고 같이 다니면 밖에 어디든지 같이 다닐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내한테 딱 붙게 만들어야 돼요. 조현병 부모들은. 그 다음에 처음에는 부모가 다 데리고 다녀야 돼요. 여기저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병 치료고 뭐고 이거 다 잊어버리고 애한테 세상 구경시켜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세상 많은 곳을 구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쪽 정신질환 분야에도 많은 세상이 있거든요. 시설도 많고 모임도 많고 교육도 많고 이쪽 분야 정신질환과 관련된 분야도 많이 데리고 다니시고 그 이외에도 여행도 많이 데리고 다니시고 노래방도 데리고 다니고 영화관도 데리고 다니고 볼링장도 데리고 세상 구경을 많이 시켜서 얘들이 세상 경험이 너무 적거든요. 겁이 많은 애들이어서 불안한 애들이어서 좁은 틀 속에 살아왔다고요. 맨날 집에서 학교 가고 학교에 가도 애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자기 혼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온 애들이니까 세상 경험이 너무 적다가 보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뭐에 관심 있는지도 모르고 흔히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가 부모한테 착 달라붙게 만들고 그때부터 부모가 애를 데리고 세상 구경을 시켜주러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에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보면은 이게 지가 인연이 되고 복이 많으면 세상 밖에서 자기하고 맺어지는 사람들을 만나요. 많이 다니다가 보면 어디 한 군데 갔더니 거기가 좋더라면 좋은 데는 자기가 다음에 또 갈라 하거든요. 또 갈라 하고 그러면 거기는 걔가 일어설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그 장소가 본인하고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 활동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 한 발 한 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현병이 있으면 이렇게 다니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조울증이 있는 애들은 어떤 문제가 조현병하고는 이제 정반대죠. 사실은 조현병은 너무 고립되고 혼자 외톨이가 되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피하려고는 회피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조울증은 너무 적극적으로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누라로 안 돼. 내 마누라는 도저히 나하고 관계가 나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 나하고 관계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애인을 만나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누라 이상으로 나한테 잘해줄 애인을 만나겠다고 온 세상을 쫓아다니고 그 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지는 그런 여건을 갖추겠네. 내가 사회적으로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지위가 더 올라가야 되겠다. 사회적으로 더 유명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막 공을 막 들이는 거죠. 그럼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잖아요. 달라붙고 돈도 많으면 많이 달라붙죠. 그러면 막 이게 자기가 지금 잘 되는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 와서 막 대단하다고 너 동성도 이성도 다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유명하고 하면 내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보고 막 친한 척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친밀감의 욕구. 사람들이 나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이게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껍데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건 진짜 좋아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인생살이 하면서 쭉 인생이 잘 나가면 주변에 계속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이 욕구가 충족된 채로 살겠죠. 근데 인생이 굴곡이 있으면 잘 나가다가 못 나가면 사람이 그 많던 사람이 썰물 빠지듯이 쫙 빠지고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굴곡이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썰물 빠져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히려 내가 과거의 그 영광을 재현하겠다. 해서 이제 막 일을 막 벌려대고 뭐 뭘 막 하려 하니까 이제 무리수가 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주변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꾸 일을 벌리고 사고를 터뜨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감당이 왜 저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는지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사실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주변에 마누라든 가족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를 보고 이뻐해주고 칭찬해주고 네 대단하다 참 괜찮다 이렇게 해주고 애교 부려주고 이런 거를 바라는데 흔히 보면 사고를 쳐대면 쳐댈수록 옆에서 자꾸 쥐어박잖아.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면 자꾸 이제 사고를 더 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조울증 환자들은 싸우면 조현병도 그렇지만 싸우고 나무라고 하면 조현병은 더 틀어박히는 거고 조울증은 싸우면 밖에 나가 사고를 더 쳐대는 거예요. 왜? 자기는 빨리 갔다가 만회를 해야 되니까. 빨리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대우를 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겠어. 가 되니까 더 무리수를 쓰고 더 사고를 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그런데 가족분들이 절대로 쥐어박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싸우는 방법, 나무라는 방법, 고치려고 뭘 네가 잘못됐다 지적하고 나무라는 방법은 이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안 좋은 바람직하지 않은 대처 전략을 쓰고 있는데 쥐어박으면 그 대처 전략을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조현병 환자들은 쥐어박으면 더 많이 고립되고 조울증 환자들은 쥐어박으면 그때부터 사고를 더 많이 쳐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대처 능력이 비효율적이다 하는 거예요. 비합리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조건하고 문제는 대인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현병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다들 이야기하는 게 사고장애다. 이거 사고에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조울증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기분장애다 기분이 지나치게 업됐다가 기분이 다운되는 게 이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병을 대인관계 장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들의 문제를 대인관계 기피증이라고 이야기해요. 조현병 당사자들은 대인관계가 제일 어렵다. 대인관계가 안 돼서 발병했고 이후에도 대인관계만 잘하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대인관계가 안 되는 게 내 문제다. 이게 당사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울증 당사자들 같은 경우 조울증은 최대의 문제가 사실은 충동조절장애인데 조증 올라오고 우울증 내려가는 거 이거는 별거 아닌데 그냥 단순히 올라가고 내려가면 사고로 연결이 안 되면 본인도 피곤할 게 없고 주변 사람도 피곤할 게 없는데 충동조절장애가 동반이 되니까 충동적으로 일을 벌려서 오만 사고들을 다 쳐대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도 조증 시기에 사고 치고 나면 그거 뒷수습하느라고 몇 년씩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되니까 본인도 고생스럽고 이게 충동조절장애가 최고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충동의 문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대인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내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때문에 그 사랑받으려고 막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생각이 나는 대로 막 이 사람 생각나면 이 사람한테 쫓아가고 저 사람 생각나면 저 사람한테 쫓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근본적으로는 대인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대인관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여하이 얻을 수 있게 해줄 거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까 조현병은 딱 달라붙게 만들어서 부모가 같이 데리고 다니다가 보면은 지가 우연히 어떤 데를 발견하면 거기하고 연결이 되고 그런 데가 한 군데 생기고 두 군데 생기면 그 다음부터 부모의 힘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걔가 이제 스스로 그곳을 가기 시작하니까 이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자기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조울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만 사고를 다 쳐대는데 조울증도 마찬가지로 도와주려면 나한테 딱 달라붙게 만들어야 되죠. 내만 보면 좋아서 입이 해 벌어지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도와줄 수가 있어. 그래야 밖에 사실은 내만 보면 좋다 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벌리고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집에서 부인이든 어머님이든 또는 뭐 누구든지 간에 집에서 가족이 보면 얼굴 볼 때마다 웃어주고 잘한다고 좋다 하면은 입이 해 벌어지면 내버로 이제 쫓아 들어오잖아요. 요렇게 마음을 내한테 마음이 딱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내한테 마음이 딱 오게 만들면 그때부터는 사고를 덜 쳐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요. 지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일을 벌릴 때 내를 딱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만 생각해보자.
한 달만 생각해보자, 두 달만 생각해보자, 요거 조금만 생각해보자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 제어를 이제 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